무슨 일이지? 말해보게. 아, 돌아왔군. 수고 많았네. 자네의 기습이 생각보다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 방금 전에 아스타로트에게서 전문이 들어왔네. 뭐, 정말로요? 그래.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네. 인간들이여, 짐의 어명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짐은 김기태라는 인간을 믿고 그에게 짐의 병력 일부를 맡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크나큰 실망뿐이었다. 이에 그 무능력함과 태생적인 한계를 벌하는 의미에서 김기태를 처형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용을 베풀어 너희들에게도 처형의 관람을 유도하노라. 그의 최후를 보고 싶다면 짐의 영지로 오너라. 아스타로트가 보내온 전문의 내용은 이상이야. 그러니까 김기태 아저씨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지만 사람이 차원종한테 죽도록 놔두면 안 되니까요. 이제부터 자네와 그걸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네. 일단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해보지. 만나서 반갑네. 내가 데이비드 리야. 아스타로트가 이렇게 공공연히 김기태의 처형 사실을 알려온 건 틀림없이 자네를 유인하려는 계책일 거야. 만일 자네가 김기태를 구출하기 위해 데미 플레인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대로 아스타로트가 준비한 함정에 걸려들겠지.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김기태가 처형을 당하건 말건 방관하는 것이야. 하지만 일단은 자네의 의견을 들어보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데이비드 아저씨, 전 김기태 아저씨를 구하고 싶어요. 그 아저씨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차은종한테 죽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저씨를 구해올게요. 자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네. 역시 자네를 선발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군. 실은 나도 자네와 같은 생각이네. 차원종들에게는 우리 인간을 처벌할 권리가 없어. 게다가 비록 나를 배신했다고는 해도 한때나마 내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이야. 이대로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군. 그리고 오세린 요원 또한 방금 전에 김기태 요원을 구출해달라고 부탁해오더군. 이렇게 좋은 부하를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다니 정말 몹쓸 친구야. 어쨌든 나 역시도 김기태를 구출하는 데에는 찬성이야.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스타로트는 함정을 쳐놓고 있을 게 분명해. 아무 대책도 없이 데미 플레인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네. 단, 아스타로트는 지금 직접 데미 플레인을 제어하고 있는 상태야. 데미 플레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스타로트에게도 영향이 미치겠지. 자네가 출동하는 대로 특경대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데미 플레인을 향해 대공포격을 가하겠네. 데미 플레인이 충격을 받으면 아스타로트의 신경도 그쪽에 쏠리게 될 거야. 그 사이에 김기태를 구출해오게나. 용의 전초기지로 출동해주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각하고 임무 수고하게. 마치 전쟁 때를 보는 것 같군.